Times. 네, 노스탈자를 자극하는 디자인입니다. 샤벨입니다. 오랜만에 강변북로에서 스키드로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고 좋았습니다. 네, 퍼시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변북로 스키드로. 아, 그죠. 네. 강변 이 디자인이 대표적 디자인인데 우리 처음 하는 거라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워낙에 이제 다양한 조합들을 하다 보니까 아, 이 조합은 안 했구나 이런 걸 찾아봐야 알아요. 그죠. 했는데 브릿지가 하나 달랐거나 했는데 그죠. 험싱 싱이 뭐, 아니라 야, 험싱 험이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예.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조합은 처음이다라는 거를 알고 나면은 좀 신기한 거죠. 네. 안 했을 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네. 게 있는데 그렇죠. 안 했었습니다. 한 30개 했었을 것 같은데. 네, 험싱 험을 한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같은 험싱싱의 2포인트 트레몰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색깔이거든요. 이 인우 형 이제 신발 색깔이고 서재님 네. 신발 색깔이고 그러네요. 이 뒤꿈치 색깔이라고 오늘 하면. 이게 보일러인지 모르겠는데 삼청이네 삼청. 네, 삼청인데 이게 실제로 요 컬러로 존 메이어가 샤벨 기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존 메이어가 이제 팬더랑 계약이 끝나고 나 때쯤인지 계약이 끝나고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그 신보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미였나 어디 공연장에 처음에는 이제 핑크색 잭슨을 들고 와서 연주를 하기 시작하더니 다음에는 이 요 딱 요 색깔 이 하늘색 과 이 파란 찐파란 사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색깔을 들고 나와가지고 또 그거는 험엄, 험엄 이제 또 그걸 들고 나와서 공연을 하면서 예, 약간 즉 그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팬더맨이었는데 프랑켄슈타인 들고 나와가지고 팬더앰프에다 꽂고 파나마 하는다. 아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그 당시 때 이 존 메이어가 뭔가 뭔가 그 팬더에 대해서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 뭐 그동안 뭐 쌓인 게 있었나 뭐 그런 걸 보여주나 하더니 갑자기 PRS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참 그 재밌는 그 사건이었는데 네. 여튼 뭐 그 덕분에 샤벨 기타 이것도 잘 팔리고 그랬다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색상 이름은 인피니티 블루입니다. 인피니티 블루. 아, 이름도 멋있네. 무한 파랑이죠. 무한 파랑. 네. 인피니티 블루.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디자인에 대해서 또 은총 씨가 재미있는 썰을 한번 풀어주셨고요.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 199만 9천 원. 지난 시간에 했던 또 아재랑 한 10만 원 정도 차이 나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57kg, 두께는 44mm, 12프렛 뒷둘레는 76mm입니다. 진짜 심플하다. 네, 엘더의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메이플의 스피드 넥이죠. 롤드 핑거보드 엣지 해서 연주감이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피니쉬는 핸드롭드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샤벨 브랜디드 다이캐스트 헤드 머신에 플로이드 로즈 1000 시리즈, 네, 락킹 트레몰로 너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는 42.86mm, 지판은 에보니의 12인치에서 16인치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305mm에서 406mm로 가는 지판 공률 반지름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24 점보 프렛입니다. 네. 픽업은 브릿지의 세이머 덩컨의 풀 슈레드 TB10, 미드레는 세이머 덩컨의 플랫 스트랫 SSL6 싱글 코일, 그리고 4개는 SSL6가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래러티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컨트롤은 볼륨, 노로드 톤, 그리고 5의 픽업 셀렉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브릿지에는 플로이드 로즈 1000 시리즈 더블 락킹 트레몰로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디마조의 가장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노벨존 세트를 보셨으니까 오늘은 또 세이머 덩컨의 풀 슈레드 느낌을 한번 여러분들이 만끽하시기를 바라면서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팬더고요. 어우, 신났죠? 풀 슈레드. 하죠.
아주 잔망스럽게 18 라이프를. 좋습니다. 에이트넨 라이프가 뭐라 그랬더라? 18 인생이죠. 28 청춘. 네, 28 청춘. 아니, 아니. 그러니까 18이야, 18.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글로 한국 가요책, 한국 가요책에 그거 번안에서 나올 때 28 청춘. 아, 옛날에 데디 브라더 러버 리틀 보이 만능 남자. 만능 남자. 녹색으로 물든 60년대 마음. 이제 마셔 들어볼게요. 또리라리. 또리라리. 아니 무슨 뭐 클린에서 디스트로 먹냐 씨. 이거 매운 걸 넘어섰어. 예. 네. 캡사이신이야, 캡사이신. 근데 또 이렇게 치면 또 이런 맛 잘 나죠. 옛날 메탈 클린톤. 여러분 이거는 뭐 사갖고 뭐 딴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거 치는 거예요. 이런 거 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메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샬에 계속 냅줬습니다. 네. 네. 그냥 마샬로 가시죠. 마샬로 가시죠. 그 듣던 그 소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냥. 이런 거 해야 딴 거 하면 이상할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이런 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시원시원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확실히 거칠죠. 이제 그죠? 그 진짜 매운 걸 넘어갔어요. 아, 맞아요. 시원하다, 이게 이거. 그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헤비메탈 장르도 보면
면도칼 사운드가 있잖아요. 네, 면도칼. 그 면도칼 사운드 이제 EMG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말고 묵직하게 빵빵 때리는 느낌 보면 잘 보면 이제 덩컨 픽업들이 맞아요. 많았던 것들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슬래시가 왜 그 덩컨 픽업을 고집하는 쓰죠? 것도 요즘 따라 이 샤벨 리뷰를 하면서 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맞아요. 그 꺼끌꺼끌한 느낌 아주 강력하네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벨존 들었을 때는 뭐랄까 좀 청량하고 시원한 맛. 그 정리가 좀 돼 있죠. 네. 뭐랄까 그 국물로 이제 뭐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자면 약간 좀 청양고추 살짝 썰어 넣은 그러니까 얼큰한데 깔끔한 조개탕 국물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건 그냥 마라탕이야. 그냥 매워요. 그냥 막 네. 고추기름 둥둥 떠 있고 막 이런 느낌. 근데 좀 마라탕 집 중에서도 좀 약간 난이도 높은 집. 억세게 하는 집. 억세게 하는 집. 아, 여기는 뭐 처음 오셨어요? 에, 못 먹을 텐데. 마라가 막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런 느낌. 입이 타 버리는 거죠, 그냥. 좋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사운드가 역시 던컨이랑 디마조를 이렇게 연달아서 들으면 이런 재미가 있어요. 네. 비교하는 재미. 네,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그 우리 아재 시리즈도 그렇고 요 샤벨 시리즈도 그렇고 이제 그 미국이나 일본 또는 한국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인건비들이 비싸고 막 재료가 비싸니까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때는 두 나라가 제일 떠오를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냐 멕시코냐. 네. 인도네시아가 맵냐 멕시코가 맵냐 아, 알겠습니다. 인도가 맵냐 멕시코가 맵냐 네. 인도네시아가 멕시코가 맵냐? 이번엔 더 매운 것 같은데요. 네, 멕시코 이번에 아주 제대로였습니다. 네, 네 한 주 평 드리겠습니다. 멕시코산 청양고추 이렇게 드릴게요. 네, 멕시코산 청양고추 저는 던컨 마라탕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다 맵게 됐어요, 게다? 네, 던컨 마라탕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8. 네. 은총 씨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78.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7. 평균 점수는 77.67이고요. 네. 저희가 최근에 있었던 험험의 2포인트, 네. 이게 77.67. 그리고 엔젤 비발디가 80. 네. 아. 그리고 포플러벌 DK 24 포플러벌이 77.67. 뭐 거의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하네요. 점수가 대부분 그냥 70점대 딱 그 후반. 예, 우리 스쿼드가 이제 변별력이 완벽하게 생겼기 때문에 거길 잘 벗어나질 못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지 않을까. 그 샤벨이 어쨌든 요 장르에서는 극강일 수 있으나 아무래도 이제 요 장르를 넘어가서 다른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유저빌리티라든가 좀 다른 데서 좀 많이 어쩔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범용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락범용이다. 네, 뭐 다른 매운데다 뭘 넣어도 매워요. 그죠. 맞습니다. 매운데 뭘 넣어도 못 들어가겠어. 범용성이 좋다고 해도 뭐 매운 거 못 먹는 사람 애초에 뭐 그 집을 가지 않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을 조절을 못 한대요. 다음 시간에는 샤벨의 션롱
네. 네. 셔농 시그니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While She Sleeps의 셔농 시그니처. 네. 셔농.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또 매티피. 매티피 오랜만이네요. 매티피 레스볼 커스텀 오리진 에피폰 시그니처로 두 대가 더 준비되어 있으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 됩니다. 기어 타임스.